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도령님, 더글로리 보셨어요? 그래도 제가 이번 달은 좀 개인적인 시간이 나서 간만에 봤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서 네. 역시 인과 응보다. 인간보다. 네, 저도 막 복수심에 불탔었는데, 네. 도령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이제 결말의 스포일 수도 있긴 한데 마지막에 송혜교 씨가 이제 복수를 다 하고 난간이의 결국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서 다시 내려오긴 하는데 참 그래도 그 결말의 끝이 송혜교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렇게 복수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도 힘들 텐데. 왜냐면은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나도 괴물이 되어야 돼. 그런 부분도 보면서 좀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윤회의 원리에서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이제 아좀 된소리 한다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현생에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전생에 피해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생에 내가 피해를 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더글로리를 진행하는 거죠. 현생에 와서. 그래서 이제 현생에 이제 내가 또 피해를 봤으니까 복수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생에 또 꼭배기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또 원한을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원한의 씨앗 하나가 생을 거치면 거치면 거칠수록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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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가 돼서 현생에 크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더글로리의 지금 다들 주인공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왼수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 왼수가 지금 이제 여러분 거실 안방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은 원한의 씨앗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이제 부부의 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수야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 자리의 분과 전전전전전생에 조그만한 고리가 이어져가지고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혈연관계, 지연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누군가가 내 뺨을 한대 때리더라도 사람적인 마음으로는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하죠. 그래 내가 전생에 네 뺨을 한대 때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 다음 생에 그 사람을 또안 봅니다. 근데 똑같이 때리잖아요? 다음 생에 똑같이 봐요. 혈연관계로 나타나가지고 부모 형제로 똑같이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참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을 봐도 알겠지만 참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예요. 더글로리 이제 보신 분들은 그 악연의 업장을 굴레를 벗어나셔서 해탈의 깨달음으로 이르시기를 하늘도령이 간절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